이어서 107페이지 용도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용도 구역은 토지 이용을 규제할 때 3차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제합니다. 아까 1차는 용도 지역, 2차는 용도 지구, 3차는 용도 구역이다. 1차 초등학교 만 1학년, 2차 2학년, 3차 3학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는 같은 장소에 중첩해서 언제든지 중복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지정이 되어졌을 때 1학년, 2학년이 혼재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2학년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된다. 1학년 힘 없다. 1학년, 2학년인데 3학년이 딱 지정돼 버렸다 그러면 3학년은 1학년, 2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제한을 강화 적용도 할 수 있고 완화 적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의회에서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의회를 체크해 볼까요? 용도 구역이란 여기다 체크 그리고 3차 이렇게 써놓고 3차 규제입니다. 그래 용도 구역이란 토지용 건축물 용도 뭐 건폐율 용률 높이에 대한 용도 지역 이거 몇 학년? 1학년 및 용도주 몇 학년? 2학년 그 위에 따 중복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1학년, 2학년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제한들 제한을 뭐뭐 다 할 수 있다고요? 강화도 그리고 완화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체크. 그래 이렇게 1학년, 2학년에 대한 제한을 강화, 적용,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뭐가 떠난다고요? 용도 구역이 떠나야 돼. 이해되죠? 용도 구역을 우리 땅에 따라 지정한다. 용도적 용도 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용도를 우리 땅에 따라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느냐? 마지막에 체크. 무슨 계획이요? 도시 군 관리 계획.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광역 도시 계획 하면 틀려요. 도시 군 기본 계획 해도 틀려요. 이걸로 결정해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자,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게 종류가 몇 개냐? 몇 개 있을까요? 오, 좋았어. 프린트물에도 있고 교재 보면 나오죠. 이 용도구역이 말입니다. 이 107페이지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용도구역 파트가 연결되느냐면은 115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107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요? 115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한 묶음이에요. 여러분은 이게 묶음으로 쳐서 동시에 딱 깨뜨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거기서 3문제 나오거든요. 용도 구역에서 공법을 할 때는 크게 크게 내다보시라고 그랬어. 알겠죠? 크게 묶음 쳐서 한 묶음으로 딱 연결해서 용도 구역은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네, 이때 용도 구역 종류가 5개 있다. 그것을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 그리고 그것을 지정할 때 뭐 하려고 정하냐? 그것을 지정했을 때 지정한 경우 건축 행위자는 뭘로 가하느냐? 그 목적을 달성해 주서 여러 가지 제안을 가하는데 행위자한 근거 범위 뭐냐? 이런 것들 떠올리면 돼요. 할거 없잖아요. 자, 종류 다섯 개는 자야 머리에서 떠올리도록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섯 개 뭐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는 일단 머리자 두 문자 따서 생각하면서 나머지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게 될 때 아침에 업을 게시합니다. 그래서 게시가 나와요. 게시. 게시하고 나서 수도권으로 달려가서 입을 갖다 대요. 수도권. 왜? 수도입 이렇게 나와요. 개시 수도입 개시 수도입 개시 수도입 나머지 연상하면 돼. 정확하게는 알아야 되죠. 개가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이 개발 제한구역 서양에서는 그린벨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 네, 세 번째 수산 자원 보호구역. 네 번째 도시 자연 공원구역. 명칭을 제대로 외워야 돼요. 마지막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구역을 공부합니다. 뭐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걸 공부하는데 그것들은 용도가 아니에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니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들은 용도 구역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이것은 기반시설 연동제고요. 지구 단위 계획도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 많이 우리가 잡아거든. 이런 것들은 용도기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이 명칭을 머리에다 넣어야 돼요. 이 다섯 가지는 우리 땅에다 지정해서 그 땅의 쓰임새를 규제하는 거예요. 용도고요. 3차적으로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랬죠? 저것은 기반시설 연동제고 지구 단위 계획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뭘 알면 된다고? 지정권자. 지정권자. 알겠죠? 자, 교재 봐봐요. 107페이지 봅시다. 얼른 체크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빨리 따라해요. 107페이지 보면 개발 제한구역 찾았나요? 동그라미 1번 기역, 국토교통부 장관 그때 주고 이자가 지정권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하는 겁니다. 2번을 건너뛰어봐. 도시장 공구역 밑에 지정, 시도사에다 줄 거예요. 대도시장한테 줄 거예요. 그네들만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 아직 넘어가지 말고 지정할 때 말입니다. 여기 봐봐요. 이 지정권자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누구 했어? 개발시장국은 국토교통부장 약속 국장이라고 했는데 국장 했죠? 이네들이 이걸 땅에다 지정할 때 계획주로 할까? 무계획주로 할까? 무슨 계획으로 할까? 오 좋았어. 도시군관리계. 지금까지 전 시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속 터져버리죠. 그쵸? 맞았어. 도시군은 흐 나와있어요. 그걸 이제 체크해볼까? 아까 개발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까 했었죠? 그 다음에 셋째 줄, 넷째를 건너뛰면 개발장관 지정 및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 다 줄 거예요. 무슨 교로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서 한다. 그 다음에 2번에 아까 도시장 공구역은 지정해서 기어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찾았나요? 거기에서 넷째 줄 건너뛰면 셋째 줄 끝에 도시 자연 공구로 지정 또는 변경을 무슨 거로 결정한다? 도시 군가로. 자, 그래, 이 도시장 공구 보니까 지정권자는 누구누구냐?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토교통부장이 한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지정할 때 변경할 때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 무슨 계획으로?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해버렸냐면은 이걸로 결정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바꿔쳤어. 그럼 틀리는 거예요. 또 광역 도시구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리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하시고 일단 지정권자하고 방법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가봅시다. 또 3번 보겠어. 3번 보면 수산양 보호구역 찾았나요? 지정 밑에 해양수산부장관 줄 거예요. 해양수산부장관이 바로 밑에 건너뛰어서 수산양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것 다 체크. 그래, 수산양 보호구역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장관. 너무 기니까 우리 이렇게 해수장이라 합시다. 해수장한다. 무슨 개로 한다? 도시군 가로 결정해서. 가로 4번 시가와 조정교에서 가로 1번 지정해서 동그라미 1번 시도사는 그것 다 체크해요. 체크했나요? 밑으로 넷째 줄 건너뛰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으로 결정할 수 있다. 체크. 그래, 이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지정하는가? 누가 지정한다? 시도사. 무슨 계획으로 한다고요? 도시군가로.
근데 밑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또 있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줄 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 그것도 아마 줄 것이고 밑으로 건너뜨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무슨 계획을 결정한다? 도시 군가로.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떨 때 그러냐 여기 봐봐요. 국토교통부장관이니까 국가계획과 관련할 때 무슨 계획과?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계획을 지정하려고 한다.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국장만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정권자하고 지정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걸 달달달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 남았죠? 뭔 남았나요? 입지 규제 넘어가 봐. 이렇게 한참 넘으면 한참 넘어와요. 113페이지까지 넘어왔어요. 찾았나요? 113페이지 보면 입지규제 취소구역 밑에 1 누가 한다?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는 그따 줄 거예요. 밑에 줄 바로 입지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따 체크. 셋째 줄 건너뛰어서 이건 누가 한다고 나와요?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 한다 나와 있죠? 결정권자. 우리가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를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그것도 써놔요. 55페이지 그렇게. 몇 페이지 써라고요? 55페이지 이렇게. 그래 55페이지에서 우리가 공부했어. 자 정리해볼까? 여기 보세요. 도시 군관리 결정권자는 시도사도 있습니다. 대도시장도 있었습니다. 시장수는 지구단계구역 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네들이 도시군관리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장 군수가 지정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이네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을까 틀릴까? 구청장 없잖아요. 틀린 거죠. 도시군관리결정권자 시도사, 대도시장, 시장수, 해양수산부장관, 국장밖에 없었어요. 이네들이 할 수 있다. 그 말이 속뜻. 이해되죠? 여기까지 연결해서 알아주시고 이걸 달달달 해야 되겠어. 그러면 할 게 없어지거든 이제 달달달 하면. 개발창구 누가 한다고? 개발창구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국장. 그다음에 바로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 누가? 시도사. 국가기관 연계해서 지정할 때는 국장. 그다음에 수산양포구 누가? 해수장. 수가 나오니까 수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가보세요. 생각할 때 도시장 고을 때 도가 나면 도하고 친한 애들 나와요. 도도도 이렇게. 시도사 대도시장. 시도사 대도시장. 도도도 도시장 고으니까 도도도 국장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누구 나면 틀린다고요? 국장 지정구자 아닙니다.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아까 결정권자 이렇게. 그러면 끝났죠. 다 무슨 교로 한다고요?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그러면 지정권자 지정방법을 체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네들이 지정할 때 생각없이 하겠어? 일자 목적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있다 정하겠어? 목적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있다 정하지 아무데나 퍽퍽하는 거 아니겠죠? 자 그걸 지정목적이라 하는데 지정목적을 또 생각해 볼까? 지정목적. 자 먼저 개발장구로 가볼까요? 107페이지 개발장구역 찾았나요? 개발장구 보면 기억에 그 내용 나오죠. 뭐 하려고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장구를 지하냐 거기 나옵니다.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자. 하나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서 제공하자. 둘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안하자. 셋.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장구역이 떠올라야 돼요. 개발장구역. 알겠죠? 그래. 이 개발장구역은 이렇게 자 개발장구역은 이렇게 도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도시. 여기가 개별도시 서울특별시라 합시다. 여기가 인천광시라 합시다. 대종광시라 합시다. 세종특별자치라 합시다. 부산광시, 뭐 광주광시 등등등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개별도시가 있다면 개별도시 예각지대 있잖아요. 이미 용도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속에도. 예컨대 여기 무슨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아직 변두리는 개발이 안 된 지역이 많아요. 이렇게 변두리 야산 있고 그래. 그러나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바로 봐보세요. 아까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역이다라고 지정되면 주거지역 개발에 쭉 나갈 거 아닙니까? 주택지니까. 그럼 어때? 도시가 무질서하게 막 확산돼 나가겠죠?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야, 이 예각지대가 쭉쭉 뻗어나가면 좀 그러니까 도시가 물질사하게 확산을 방지하자 해서 예각지대다 퍽. 용도지역은 1학년, 용도구역은 3학년, 3학년을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시킨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각지대에다가 이렇게 개발장구이다라고 딱 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설령 그 땅이 주거지라도 상업지라도 공업지라도 녹지라도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뭘 지정해버리면? 개발 제한국을 지정해버리면. 이해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 도시가 물질사하게 확산되면서 방지할 수 있지 이렇게? 막을 수 있잖아요. 막아가지고 어때? 여기 막아놨으니까 개발 못하네요. 그러면 개발 못하면 식물들 잘 자랄 거 아닙니까? 야산 들판에서. 그러면 어때? 이 도시민에게 도시민의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제공할 수 있죠. 이런 목적 가지고 바로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시 뭐냐 그러면 개발장구다 그러는 거예요. 개발장. 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한다든가 도시 주변에 바로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 제공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여기 보세요. 또 이 큰 도시는 전쟁이 터지면 바로 적을 수호할 수 있는 군부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큰 도시는 시내 같은 저 곳에도 큰 곳에 산이 하나씩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산. 이 산에 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군이 주둔하는데 이 산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산 주인이에요. A다 B다. 군이 있는데 이 산 주인들이 자기 산이라서 적법 절차 거쳐서 산접성 산정 허가 받아서 개발을 했다. 그래서 빌딩을 세운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군의 기밀이 이 간첩들이 빌딩을 타고 올라가서 다 빼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안상 구멍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일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 측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안상 이 지역 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에 국토교통부한테 지정을 요청해. 그러면 요청하다 장이 알았습니다라고 딱 지정해버려. 이때 지정하는 것은 이 다섯 개 중 뭘로 지정한다고요? 개발 장구로. 그러면 개발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것 중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안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이 다섯 개 중 뭐라고? 개발 제한국이다.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지정 목적을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도시 물사 확산 방지다. 이거 중요해. 확산 방지 체크. 뭐라고요? 확산 방지. 거기다 체크. 확산. 확산 방지. 그래서 확산 방지 하면은 개가 떨어야 돼. 자, 지금 개발 제한구역 지목적 보고 있는데 개 봐봐요. 개발 제한구역 지목적은 개 확보 보안상 할 때 보 개 확보 개 때 개 새끼 한 마리 개 새끼 한 마리 확보했다 할 때 개 확보 암기 뭐라고요? 개 확보 이게 헷갈려 시험장에서도 헷갈리니까 아예 그냥 가기를 시켜놔요. 개 한 마리 확보할 때 개 확보 개 확보 개 확보 꼭 기하세요. 개 확보 그래. 무질산 도시의 무질산 확산 방지 확 세 번 해봐. 성질 내면서 그러면 개새끼 펴버린다 이 말 나올 거야. 개새끼. 자 그래서 확 개새끼 펴버린다. 그래서 개발 장국이다 꼭 아세요.
개발 채용 기타. 근데 시험에 나왔어. 시가와 조정으로 시험했을 때 이렇게 하면 틀려요. 헷갈리거든. 자, 개 확보. 개 확보. 한 마디 써놨어요. 자, 기하시고 할 거 없잖아, 이제. 끝났네. 그럼 보세요, 이제. 이제 여기 봐봐. 이렇게 지정했어. 개발 창구다라고 지정했습니다. 개발 창구다. 지정했다. 그러면 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려면 행위제한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 제안할 때 법적으로 해야 되겠어? 국장 입으로 해야 되겠어요? 법적으로 해야 되죠. 그쵸? 대한민국 법치사니까. 야, 하지 마. 이렇게. 알겠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을 만났어. 오, 땅 팔아달라고 물건이 나왔는데, 토지를 팔아달라는데, 토지 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보니까 개발창으로 턱 묶여 있어. 개발창으로 턱 묶여 있어. 거기에 있는 산이라든가 뭐, 논밭이. 팔아달라고 나왔어. 그때는 분석을 해야 돼. 살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사가지고 뭐 해도 됩니까? 물어보면 한다, 못한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행위제한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행위제한. 그것은 무슨 법을 통해서 확인해서 설명하면 되냐? 개특법. 뭔 법? 개특법. 거기 나와있죠? 이 안에서의 행위제한. 봐보세요. 그거 보면 바로 동그라미 2번 봐봐요. 개발 제한구역에서 행위자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점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에 따른다. 찾았나요? 그거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개특법이라고 개특 찾아요. 법 0 개특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점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 개특법령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됐나요? 자, 여기까지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법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들어갈 필요 없어. 시험꾼으로서는 이것만 밑에 야 누가 지정하냐? 국장이.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가로. 뭐 하려고? 개 확보하려고. 개 확보하려고. 뭐 하려고? 개 확보하려고. 도시 물질상 확산 방지, 도시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장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정한다. 개 확보 그냥 해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지정이 되게 될 때 그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이냐?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있지 국토개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로 법률이 이 법이다. 뭔 법이냐? 개특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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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 야, 그러면 여기 불확이 있다. 개발 장기에 불확이 있다면 여기다 지정할 수 있는 취락주가 있냐 없냐? 있다. 그게 뭐냐? 개집이다. 개집이다. 뭐라고? 개집. 그래서 집단 취락주다. 여기까지 아까 했습니다. 집단 치락상의 안에서 행위자도 개특법령이다. 그랬어. 뭔 법이다? 개특법령. 그러니까 하면 끝났어. 끝났어. 할 거 없잖아요. 지금 많이 해버리니까 다음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막 5월달, 6월달, 7월달 할 게 없어요. 또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 저거 했지? 통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통과? 통과? 이렇게. 할 게 없어지거든. 지금 해버리니까. 또 안 해? 또 안 해? 얼렁 넘어가자. 얼렁 넘어가자. 1초도 안 가자. 에이, 넘어가자. 넘어가자. 할 게 없으니까. 개학보, 개학보, 국장, 국장하고 넘어간 데, 개특법령하고 넘어간 데, 개집, 개집하고 넘어간 데, 뭐 할 게 있어.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으로 갑니다. 시가와 조정격을 먼저 볼까? 순서 바꿔서. 시가와 조정격이 저기 108페이지 있죠? 108페이지. 거기 보면 지정목적 나옵니다. 시도사 뭐 하려고 지났냐? 지정목적 나와있죠? 거 보면 바로 직접 또는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지정할 때 뭐하려고 하냐 그걸 줄 거예요.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것다 줄 거 봐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것다만 줄 것이고 동그라미 3번이 보일 건데요. 동그라미 3번에서 줄 거예요. 5년 이상 20년의 기간 그 말 때 체크해요. 5년 이상 20년에 줄 건나요? 108페이지. 108페이지 시가와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5년 이상 20년 이내를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을 지정할 수 있죠? 그게 지정 목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자, 시가와 조정은 뭐 하려고 지정하느냐? 지정 목적은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여기가 도시역이다. 무슨 지역이다고요? 도시역. 이 용도지역이 네 가지 있잖아요. 크게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재난보존지역. 알죠? 이때 도시역과 그 주변지역 주로 계획과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역과 그 주변지역에 뭘 방지하자? 무질서한 확산방지입니까? 시가방지입니까? 그래요. 시가와 방지.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는 확산범위. 그래서 아까 개확보 그랬어요. 제가 개확보. 여기는 확보가 아니에요. 시가와 방제예요. 확산이 아니에요. 그래 도시역과 구주변적의 무질서한 시가를 방제하자. 시가 뭐냐면은 한자를 보면요, 이 시자가 도시 시자예요. 가자가 도로 가자예요. 화자가 대로화자예요. 이걸 시가와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이 도시역과 그 주변적의 도로가 이렇게 있어. 도로가 뭐가 있다고요? 도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이 비도시기 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체계로 도로가 뚫려 있을 건데. 아직 그 주변적은 계획관리에서 개발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기반신 도로가 제대로 구축도 안 돼 있어. 근데 갑작스럽게 이 지역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주변적이 바로 용도지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 되도록 한다. 뭐 제2종 3종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 지역이 급속도로 막 개발로 이어지거든. 그때 당장 이 행정청에서 이 땅들을 보상처리하고 그 넘겨받아서 도를 급하게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의 도시가 주변 지역에 물류산 이렇게 도로가를 타고 막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도시가 이루어진 것을 물류산 시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류산 시가가. 근데 물류산 시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가 그 주변 지역에 일대 있다, 여기가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묶음을 쓰여 있어요. 이렇게 뭐 하려고? 이 장소에서 다음에 보다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 이때 당장 이 행정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도로 같은 기반서 깔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야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와 이런 것을 유보시키자. 유보시키자. 유보할 때에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하나 기간을 정해서 알려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시가화 유보기간이라고 그래. 시가화 유보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의 범위에서 정해준다고요?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정해서 고시해줍니다. 뭘로 고시하냐? 도시구매로 결정고시할 때에 시가와 정기다라고 결정고시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리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점 목적은 바로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물류시장 확산방지다, 시가방지다, 시가를 방지하자. 그리고 다음에 이 지역을 계획적 단계로 개발을 도모하자. 그러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을 보면서 일단 시가를 유보시키자라고 하기 위해서 지지하는 구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지점 목적으로 합니다. 이해되죠? 다르잖아요. 개발 장구역은 아까 개확보, 도시의 물질사 확산방지,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지정한 것이고, 이것은 무질산 시가방지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도모다. 그러하기 위해서 시가를 유보시키기 위해서 정한데, 유보할 수 있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을 보면서 하나를 정해서 고시하면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기 바라. 이걸 기억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가와 전용의 지점 목적이 뭐냐 그러면 시가와 전용이니까 시해서 시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계 뭐라고요? 시계. 그래서 물질시한 시가 방제지 확산 방제다. 시계 손목시계 있잖아요. 시계 이렇게 하면 되죠. 시가와 전용의 지점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시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계. 자, 개발 제한격은 개확보. 개확보. 시가와 조용은 뭐라고요? 시계. 시계. 손목시할 때 시계. 할 것도 없잖아요. 시계. 뭐가 어려워요? 시계인데. 시계인데. 시계. 그래, 시가 뭐야? 그러면, 도시역과 거주면 물질산 시가 방지 시. 개가 뭐야? 그러면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이때 개발 도모에서 시가 유보시킬 때 유보기간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도시공화로 결정고시 된다. 이렇게. 됐죠? 거기까지. 그래,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통과하고 3번 봤습니다. 봤죠? 3번 수치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4번까지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를 바로 지금 인천 광시하고 그 주민들 하나 묶어놨던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 안에서는 행위자니 가해자예요. 함부로 개발 못한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런데 이 장소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실효돼서 없어집니다. 시가 전국은
언제 이게 사라지냐, 자동적으로. 아까 시가와 조정을 시작했던 시가와 유보기한을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하나 정해서 고시된다고 그랬죠? 그 기간을 시가와 유보기한인데 시가와 유보기한이 딱 끝나면 그 다음날에 이 구역의 증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실효라고 해요. 실효. 뭐라 한다고요? 실효. 4번 보겠어. 4번면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도시 군가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그거 받으세요. 잘했나요?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있죠? 자, 효력을 잃는다. 이걸 두 자로 써봐. 실효라고. 효력을 잃는다. 이거 뭐라 한다고요? 실효. 실효는 유보기간이 끝난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그거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경우 실효됐다면 그걸 정했던 국토교통부장 시도사였는데 왜 실효됐는가라는 사유, 일자, 그리고 내용을 바로 국장은 간부했다, 시도선 공부했다가 개정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근데 시험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놨어. 그럼 틀리죠? 해야 한다. 그가 뭘까, 그가. 그랬다 떠나줘봐. 실효, 그렇게 쓰면 돼. 실효. 그가 뭐다고요? 실효. 실효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하야 한다. 이 정도. 그리고 2번. 시가와 조정을 해서 행위자 옆에다 점 따당 찍고 동그라미 1번, 2번이 그거예요. 1번, 2번 묶어 쳐버려. 2번 보면 기억년 디귿 넘어가 봐요. 디귿까지가 한 묶음이거든. 저기 110, 111페이지 디귿까지 한 묶음이에요. 여기까지가 행위자냐, 행위자. 뭐라 한다고? 행위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려면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못 받으라고? 허가 받고 할 수 있다. 이런 건 이번 코스에 안 할 거예요. 이번 코스 안 하고 다음 코스 때. 이번 코스에 하면 또 머리 아프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참고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도 그걸 좀 감안해 주세요. 알겠죠? 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참으세요. 다음에 수능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수능 때 할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 여기서 알아볼 것은 시가와 조정하는 행위자 옆에 딱 한 말씀. 야, 시가와 조정하는 이렇게 시가와 정글을 만났다. 여러분이 여기서 딱 나왔을 때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중개해 줄 때 매수인이 이 땅을 내가 매수해서 법적으로 뭘 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 행위자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 바로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1번, 2번은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냐? 여기 봐봐.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냐? 그 1번, 2번은 국토개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법? 그래. 이거 딱 체크하면 돼. 국토개법령에 그와 같이 직접 규정되어 있다. 동그라미 1번, 2번이 무슨 법에 되어 있다고요? 국토개법. 1번 보면 끝에 법 81조 0. 바로 87조 있죠? 이 법이 국토개법. 영은 국토개법 시행령. 이걸 법령이라고 그래. 국토개법령. 뭐라 한다고? 국토개법령. 동그라미 2번 끝을 봐봐. 법 81조, 영 88조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은 뭐라고? 국토개법령. 이해되죠? 국토개법령에 이와 같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거기에서 니은 봐봐. 니은. 니은의 박스 안에 1번에 주택이 보이죠? 주택에 A가 보이죠? A의 내용만 보고 넘어가겠어. 섭섭하니까요. 네, 여기 보셔봐요. 여기 시가와 전용 만났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을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지도 못하고 아예 금지된 거 있어. 여기 주택. 주택의 신축은 완전히 금지된다 이렇게 하셔. 무엇은 근데 허가 받으면 되냐? 주택을 증축했다 줄 거 봐. 주택을 증축했다 줄 것이고 밑에다 허가 받으면 허용된다 이렇게 쓰는. 주택을 증축 못 받으면 된다고? 허가 받으면 허용된다. 허가 받으면 허용된다. 한마디 옆에다 씁니다. 주택 신축은 절대 금지된다. 주택 신축은 절대 금지된다. 어디에서? 좋았어. 시가와 조정구에서. 그것만 알면 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시가와 조정구 안에서 주택은 무엇은 안 된다고? 신축은 허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법에서 절대 안 된다고 됐으니까요. 근데 무엇은 된다고요? 증축. 증축할 때 신고하고 해. 그냥 허가 받아야 돼? 허가 받아.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됐습니다. 이때 허가 받아서 크게 지는 거 아니고 넓힐 때게 기존 면적하면서 100점부터 이내 까면 된다. 이렇게. 몇 점부터? 100.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되고 한참 나면 어디가 나오냐?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제 시가 처음 끝났으니까 수산량 보고 찾아가지고 체크해 볼까? 수산량 보건 어디 있는가? 예. 108페이지 봐보세요. 수산량 보건 간단해. 할 것도 없어요. 아까 다 했어요. 여기 봐보세요. 수산량 보건 누가 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면 뭐 하려고 어디다 정하냐? 여기에 다 답이 있어요. 여기 봐봐요. 뭐 하려고 이거 정하냐면 여기 보세요.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육성하려고. 지정목이 여기 숨어 있다고. 그러면 보세요. 수산 자원 뜻은 아셔야 되겠어요. 수산 자원은 무엇을 말하냐? 수산물. 바다에서 생산된 거 있잖아요. 이걸 수산물이 하잖아요. 수산물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산 자원 보호구역은 지정할 때 어디다 정하냐면은 바로 자, 이거 주어버리 되겠네. 자, 수산량 보호구역 이렇게 육지가 있다, 남쪽에. 그리고 바다가 있다. 바다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공유를 합니다. 알아두세요. 뭐라고 한다고? 공유. 이 바다의 면을 공유수면 합니다. 자, 여기가 안면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안면도 앞바다가 있잖아요. 앞바다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에 다 이렇게 묶어서 수산량 보호구역이라고 정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 공유수면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겠어. 그래서요, 이 바다를 관장하는 부가 해양수산부니까 해양수산부장이 지정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정할 때 공유수면만 그 대상을 해서 지정한다 그럼 틀리고 여기 육지에서 개발해가지고 오염물 들어가면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접 토지까지 묶어서 지정을 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해 두셔요. 이해돼요? 찾아서 체크합니다. 뭐 하려고 정하냐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 육성하려고 어디다 정하냐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 누가 하느냐 해양수산부장이 무격조라냐 격조라냐 개 무슨 교를 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사한다 이게 끝났어요 할 거 없잖아요 간단해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가 하느냐 이거죠 누가 하느냐 이게 과거에 옛날에는 이게 한 문제 나오기도 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할 때는 공유수면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라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서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인접 토지까지 묶어서 정한다. 그럼 이제 봐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안면도 있는 땅을 중개해주려고 하는데 또 어디 바닷가 근처에 있는 땅을 중개해주려고 하는데 그 땅은 용도적인 자연환경 보존인데 용도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묶겠어. 그러면 용도적인 자연환경 보존 1학년, 수산자원 보호는 3학년, 3학년 시킨 대로 이해해야 되니까 무슨 법을 봐야 이 안에서 행위자를 알 수 있냐 이겁니다 바로 이 안에서 행위자는 이 법을 봐야 알 수 있어 거기 나와 있어요 수산자원관리법 무슨 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알겠죠? 이 법을 보면 야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건축 못하는 거예요 법의 이름을 알았어요 알아두세요 무슨 법이냐고요? 수산자원관리법이란 따로 법률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량 보호구역에다가 한마디 써요. 건폐율 용적률을 이제 수산량 보호구역에다가 건물을 이제 적법될 때 거기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 용률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건폐율 용률은 얼마를 적용하도록 법에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냐 하면은 그 내용은 92페이지 참조 그렇게 써놔요. 92페이지 그따 써놔요. 몇 페이지 있다고요? 92페이지. 너무 많은 거 알면 또 머리 아프니까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여러분이 워낙 머리가 좋게 생겨서 좀 부담감 느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성질일까 봐서. 자, 성질 안 내죠 여러분들? 기분 좋죠? 자, 수산자 보고요. 여기서 이제 적법 절차 거쳐서 안면도 앞바다에 있는 땅 하나 샀는데 수산자 보고를 묻겠다. 보니까 뭐 농어가 주택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오, 용도 좋은 자연환경 보존인데 자연환경 보존이 의미 없어. 이제 3학년 누르고 있으니까 3학년 용도기 누르고 있으니까 수산자 보고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건폐율 얼마냐? 40%. 용률 얼마냐? 80%. 이렇게. 이렇게 봐봐. 그러면 이제 이걸 기억할 때 수산량 보호구역에 무슨 장소다고?
수산양. 그래서 수산양복은 수사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사팔. 할 게 있어 없어요? 여러분 형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형사. 형사. 이 친구는 범인. 이 범인을 잡으려면은 어때요? 이 형사가 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사할 때 이 친구 형사가 팔팔해야 돼? 배글배글 해야 돼? 팔팔해야 돼. 그거 나왔잖아. 수사팔이라고. 수사할 때는 팔팔해야 된다. 수사팔. 수사팔. 그래야 이 범인을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인 때려잡으려면 팔팔이 돼. 그래서 수사팔 이렇게 돼요. 뭐라고? 수사팔. 수사냥복은 금필을마다 40. 용일마다 80. 수사팔. 수사팔. 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이제 내 걸로 만들면 다음에는 할 게 없어져 이제. 오, 수사팔 끝. 통과. 회수장 끝. 통과. 이렇게. 할 거 없어져요.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 자, 도시장 공고를 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앞페이지 있죠? 107페이지. 이 도시장 공고도 시험 공부도 간단해. 중요한 거 이미 했어요. 야, 도시장 공고 누가 지정하니?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국장 하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국장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때 도하고 친하구나.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도도. 그래서 시도사 대도시장. 자죠. 그러면 이것은 도하고 친하다고 그랬어. 도하고 친하니까 여기 보시봐. 시 도시장 공고를 시도사 대도시장 할 때 이렇게 전국사가 있어요. 도시역이 있어요. 관리적이 있어요. 농림적 재무지 있어요. 도와가 친하다고 했죠? 여기다 지금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마치 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디다 마치 한다? 도시야. 그다 체크. 도시에다 칭해. 잘했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도시역 공부했잖아요. 여기 봐봐. 도시역은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도 있잖아요. 녹지은 다시 세 가지 있었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유 녹지 있었잖아요. 생각나요? 이 보존 녹지은요 도시역 안에 있는 저 밴드를 가서 보면 아직도 쓸만한 산이 있어요. 이 산을 자연환경이라고 그래. 그리고 경관이 있을 수가 있어. 빼난 산림이 있어. 그걸 보존하고자 보존 녹지 지정했거든. 근데 이 땅 주인들이 내 산인데요 적법적 거쳐서 산정 허가받아서 막 밀어버린다 그러면 이것도 지켜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 센 것을 여기다 눌러놓으면 쉽지 않아. 이제 산 주인들도 함부로 개발 못해요. 그때 지정 시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에요. 뭐라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돼요. 그래, 도시장 공격은 여기 보세요. 도시장 공격은 비도시에다 친 거 아니다. 도시적에다만 칭한다. 어디다만 칭한다고요? 도시적에다 칭해. 여기 봐봐요. 도시적에다도 조경해서 공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공원이 만들어도 하려고 그래. 자연적으로. 어디다 해야 되겠어? 산에다 해야 되겠어? 이 빌딩이 세워지는 빈터에다 해야 되겠어? 산에다 해야 돼, 산. 어디다 한다고요? 산. 여기 봐봐. 도시적에 산이 있어, 이렇게 아까. 산. 다시 산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쁘게. 이렇게. 산같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걸? 보이죠? 산같이 하려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무들도 이쁘게 그려야겠네. 산같이 보이죠? 뭔 산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아무튼 통과하겠어요. 우리 고등학교 앞에 있는 산이 이렇게 생겼었거든. 그래서 우리 산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아무튼 넘어가겠어. 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유 그렇게 했었는데 말을 못하겠네. 수없이 아무튼 이런 산이 예쁜 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산을 대상으로 해서 산 주인들이 개발 못하도록 하고 여기 보세요. 도시민에게 여관과 휴식관을 제공하자 해서 지정시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놓으면 함부로 산 주인들도 개발 못해요. 엄청 쎄버려. 엄청 쎄. 자, 다시 정리합니다. 도시자연공원 비도시에다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다 마치한다? 도시역 안에 있다 마치한다. 도시역 안에서도 어디다 정한다? 산지에다 정한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 나무들이 잘 자라오는 산을
식생야원 상지라고 그래. 이해돼요? 산지에 따치해서 산지 개발을 허용한다, 제한한다? 제한. 뭐 하려고 제한하냐? 여기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도심에게 여가공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제한한다. 여기까지. 뭐 가볍게만 읽어보면 돼요. 됐죠? 자, 지정했어. 여기 봐봐요. 지정했는데, 여기 보세요. 지정했는데, 이 안에 있는 땅이 나왔어. 보니까 토지용계획 확인서 발급받았지만, 뭐, 용도적은 보존 녹지다, 용도적은 도시장 공유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용도구역이 3학년이니까 3학년이 시킨 대로 이 땅을 이용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 안에서 법적으로 무엇을 해도 될까? 행위자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 그럴 때는 이 국토개법에 직접 규정되지 않고 따로 법률을 정해주는데 그 따로 법률이 뭐냐? 그게 나와있어요. 뭐예요? 오, 그래, 그래. 보고도 못 읽으면 안 되겠어. 도시 공업 및 그랬어. 그거 봐봐요. 뭐라고요? 도시 공업 및 녹지나 법률. 이게 중요해. 보고 계신가요? 체크. 도시 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까지. 여기 보세요. 그러면 도시장 공급이 이렇게 지정됐다. 그랬을 때 이 안에서는 이 법에 따라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도시 공업 및 녹지 법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장 공을 이렇게 넓게 지정하다 보니까 사는 자리에 불확이 조만하겠네. 열 가구 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불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불확에다가 취락주를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취락주고.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세요. 있다 없다. 좋았어. 없다 그러시면 한 번 있었어. 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틀린 거예요. 있다 있다. 아까 했잖아요. 취락주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개발장구역, 도시장공기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녹관, 농자, 개도 있다 할 수 있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봐봐요. 이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을 하게 될 때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하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 뭔 법에 따라 지정한다고? 도시공업 및 녹지장 범위에 따라. 여기 보세요. 이 법에 따라 여기다 지정할 때 이름을 집단치락주다라고 지정을 하게 돼요. 뭐라 한다고? 집단치락. 근데 이 법은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다 집단치락주 지정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이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만 하면 돼. 야, 도시장국은 누가 정해?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분가로 결정해서. 어디다 지정하냐? 도시 안에 식생양한 산지에다 개발 제한차 지정하고, 지정한 이유는 도시 안에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그 여가공과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지정하는데, 지정이 있게 됐다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무슨 법으로 적용받느냐? 도시공업 및 녹지관한 범위에 따라 적용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끝났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입지규제 최소로 갑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넘어가서 보면 그거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113페이지 있죠? 찾았나요? 113페이지.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없애버리다가 없애려고 하다가 다시 재생시켜서 활용하게 됐는데, 이게 언제 도입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도입됐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최근에 도입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최근에. 그래서 작년까지 이 규정을 운영하고 폐지시켜서 없애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살려서 몇 년간 더 운영하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조문에 살아있다. 입지규제 취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취재가 그래요. 이 입지규제 취소구역은 도시 공동화 현상 방지하고 그 도시 재생을 시급하게 해서 다시 도시 공간 살려내자. 그래서 빠져왔던 외곽으로 나갔던 도시민들 다시 들어오게 하자. 그러려면 그 많은 공간이도록 만들어야 된다. 근데 만들려면 많은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 그랬던 장소를 이 3학년인 이걸 지정해서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 행위자 내용을 정해서 그걸로 단숨에 그냥 만들어내도록 하자 해서 도입한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이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요, 여기 봐봐.
도시 공동화 현상. 도시 공동화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냐? 구도심에서 일어나거든. 어디서요? 구도심. 그래, 하나의 도시들이 있다. 개별 도시가 있다. 그러면, 과거에는 중축이 어떤 장소, 도시의 중심인 도심이었어, 도심. 그리고 그 응근에 있는 부도심이 있었거든. 이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몽땅 밀집해서 생활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A각지대 아파트 건설사에서 논바 사가지고 아파트면 수익성이 높으니까 밀어가지고 막 아파트 단지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또 장사꾼들도 이 근처에 있다가 홈플러스 짓고 이마트 짓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는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지고 이삿짐 싸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텅텅 비고 있어, 이렇게. 얘가 다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도시가 계속, 어? 밖으로 팽창되고 있어, 이렇게. 계속. 텅텅 펴가고 있어요. 대부분 도시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 지금.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이 도시를 관리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적게 들어갈까? 많이 들어와요.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도 과거에 있었던 초등학교 그대로 나눠야 돼. 부실 수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보내서 교육시켜야 돼요. 교실 몇 명 안 돼도 학생들. 파출소 그대로 나눠야 돼요. 동사무소 그대로 나눠야 돼요. 외곽시대 또 학생들 늘어나니까 또 초등학교 만들고 파출소 만들고 지구대 만들고 동사무소 또 만들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 이 도시를 관리할 때 엄청난 예산을 허비하게 되죠. 야, 앞으로 이렇게 도시가 수평적으로 평창한 것만 바로 하도록 방치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이 비어가는 공간을 다시 살려내도록 하자.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자 해서 도입한 것이 이거예요, 취지가. 그러려면 이 안에서 그 공간을 살려내는 방법은 뭐 재개발을 통해서 뭐 등등 이런 사업을 정비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무산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지정해서 이거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을 딱 찍어서 바로 입주제 최소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빨리 그 장소를 정비해버리자. 다시 살려내자. 짧은 시간 내에. 그러면 다시 사람들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시에가 또 뻗어간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도입한 것이 입주제 최소구로서 이 구역은 도시역 안에 때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섯 간데만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이제. 어디다만 지정할 수 있다고요? 도시역 안에 때만. 그래, 아까 봐봐요. 여기 보세요. 전 국토는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롱림 자연보존이 있는데 비도시역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다만 지정한다고요? 도시역. 그 도시역에서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을 다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예컨대 이 도시 안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 입주제 최소를 지정했다 가정합시다. 그 지역이 뭐 주거지일 수도 있고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입주제 최소를 지정했을 때. 그때 입주제 최소는 용도구역이 하나죠? 그 안에 1학년이 용도지역, 2학년이 용도지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3학년 깍 눌러버렸으니까 3학년이 시킨 대로 이용하면 돼. 용도적, 용도적의 행위자를 강화하거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여기 보세요. 왜 이제 입주규제 최소를 딱 정하고 나서 그 안에 이렇게 만들 거야 라는 계획을 만들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만들어. 이 계획 만들 때 그 계획 내용에다가 여기에 필요한 것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도로는 여기다 넣고 규모를 이렇게 하자. 광장 넣자, 주차장 넣자, 이런 것들 기반시라고 그래. 기반시 배치도 넣고, 여기는 건축물 이런 것만 들어가도록 하자, 이것만 들어가도록 하자, 이런 것들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걸 도시공간으로 딱 결정고시하면, 이 고시된 이 계획의 내용이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돼. 이 법도, 법이 되니까 이 계획도만 하면 돼요. 기존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때? 여기에 얽히고 생각했던 공법상 제한은 다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는 게 되니까 여기서 재생시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적게 들겠어요. 짧게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를 여기 입주규제 최소가 할 때 입이 뭐냐면은 이 구역이 정된 곳에 들어가서 땅에서 입이 세운단 말이에요. 세우는 건 건물 밖에 돼 있겠어? 세울 입. 지가 땅이에요, 땅지. 땅에 있다 세운다, 이걸 입지라고 그래. 땅에 있다 건물 세울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가 있는데 규제를 최소화시켜주는 구역이다, 그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최소화. 최소화 시켜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사반다. 시간 많이 걸린다. 적게 들어간다. 적게 짧게 들어간다. 알겠죠? 그런 취지에서 입증제 최소화를 도입했던 겁니다. 도시 재생을 시급하게 해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지정할 때에 도시 공간으로 결정사인데 누가 하느냐? 아까 결정관념에 다 할 수 있어. 국장도, 시도사도, 대도시장도, 시장수도, 해수장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랬죠? 하는데 반드시 도시에 따면 한다. 그리고 그것도 하면 복합적 토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씩에 따면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가지요? 도시역 중에서도 다섯 가지. 그걸 가지고 출제한 바 있어요. 다섯 가지를 눈여겨보셔봐. 1. 도시, 군, 기본계획 따른 도심과 부도심. 아까 했죠? 도심과 부도심, 생활권 중심적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빨리 살려내야 되겠죠? 거기다도 정할 수 있고. 2번, 철도 역사 주변. 대표로 제가 강의하면서 다니다 보면 천안 여기 있었어요, 과거에. 천안역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강의 갔을 때는 그 천안역 근처가요, 지하철이 안 들어왔던 시절이에요. 서울에서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는 시절에는 거기 천안역이 아주 중층의 지역이 있거든. 밤이면 그 인근 지역이 아주 그냥 완전히 사는 버벅거렸어요. 시내가 거기밖에 없었거든. 근데 최근에 가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밤에 그 근처에. 왜? 얘가 다 빠져나가버렸거든. 그래서 텅텅 펴버렸습니다. 가게도 텅텅 펴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 지역을 철도역사 주변지라고 그래요. 그런 지역 다시 살려내자 그 말이에요. 그런 데다 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입지규제 최소규입니다. 그리고 이 중소도시 가보면 말이죠. 터미널 주변이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면 뭐 시외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그 도시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터미널. 그 주변적인 과거에는 뭐 중층이 지어가지고 버글버글 했는데 텅 비어버렸어. 텅 비어버렸어. 왜? 승용차 많이 생겨가지고 텅 비어버렸어. 텅 비어버렸어.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철도역사 주변 지역. 그런 지역의 주변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그 일대 따 정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그래 이렇게 세 개 이상 일반적인 버스가 다니고 있고 이 전철이 다니고 있고 또 기차가 다니고 있다 여기서 만났다 이걸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결제지라고 그래 알겠나요? 여기에서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를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할 수 있냐? 1km 이걸 가지고 장난쳤어 두 개, 2km. 여기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몇 개요? 세 개. 몇 킬로요? 1km. 자, 세 개, 1km 이내. 여기를 시급하게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다. 뭘 지정할 수 있다고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그 다음에 4번.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 따른 주거적하고 공업적 체크. 주거적, 공업적. 아까 이게 주거적, 공업적을 빨리 노블랑치 밀집해 있어서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지정할 수 있고.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그 다음에 줄 거 봐요. 도시 경제 기반형. 도시 경제 기반형. 그 말 따르면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장난쳤어요. 도시 경제 기반형이다. 그 말 꼭 알아주세요. 도시 경제 기반형. 됐나요? 자, 이렇게 지정된 장소는 무슨 계획으로 만든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만들어.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만들 때는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박스 안에 있는 걸 집어넣어요.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그까지 줄 것이고, 밑에 쪽으로 넘어가요. 도시 분과로 다 결정한다. 그것만 봐요. 무슨 계획을 결정한다고요? 도시 공약 넘어가요. 넘어가서 8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디어 8번. 아까 했던 건데 8번 체크. 입지규제 최소관에서 행위자는 용도적 용도주 1학년 2학년 필요 없다. 그런 것들로 제한을 무엇도 못 할 수 있다. 강화도 완화도 하기 위하여 뭘로 정해버린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결정 것이 되면 그것이 법이 돼요. 그 계획 때만 그 장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만 건축하고 건폐율 높이를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서 세우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는 5대 용도 구역의 지정권자, 지정 방법, 그리고 지정 목적,
그 안에서의 행위자를 총괄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본 시험에서 한 문제 먹습니다.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자, 잠시 쉬었다가 저기를 보겠습니다. 어디 보냐. 쭉 넘어서 120페이지 기반설과 도시군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아까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이 용용용 기 있었죠. 그 기를 보는 거예요. 기. 기반설을 설치, 정비, 계량.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쉬었다 하죠.